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대해서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예측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기대한다는 것이죠. 미래를 꿈꾸고 내다보는 능력을 인간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매혹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점술가들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신전에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동물들의 내장과 간을 이용해서도 미래를 예측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연현상, 바람과 구름과 또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또 하늘의 별과 사람의 꿈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려 했던 것도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만큼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지난 밀레니엄의 마지막 20세기 후반부에 뜨거웠던 전 세계적인 화두는 인류의 종말에 대한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이 어김없이 등장했고 세계적으로 같은 주제였어요. 1996년에 팀 라헤이와 또 다른 사람이 쓴 미국의 Left Behind Story, Left Behind Series, 이 휴거에 관한, 종말에 관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1권이 출간된 이후로 16권까지 나왔거든요. 영화화도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홍성사에서 번역돼서 나왔는데 몇 부 팔린 줄 아세요? 6,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제가 해리포터하고 뭐가 더 많이 팔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 많고 또 이 지구와 세계의 미래 또 신앙적으로 인간의 미래가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까요? 뜻밖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돈이 될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유럽에 건너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한 여종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데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여종을 고용해서
큰 돈을 벌고 있던 주인이 분노했습니다. 또 이해관계에 걸려있던 주민들이 분노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공개 태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황금알을 나는 거위를 그들이 죽인 셈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점술이나 우상들은 그런 권한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만이 생명과 시간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일의 전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그 설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원리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세 가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의 설교는 절반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과 그리고 절대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 그래도 오늘 저는 모험을 감행하겠습니다. 아직 관심이 없었던 분들에게도 오늘 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네 가지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세상이라는 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파국, 시스템 붕괴, 생태계의 파괴와 소멸, 마비,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자연 법칙이 서로 충돌하면서 생기는 어떤 혼돈?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생로병사, 살면서 겪는 위험이나 어려움도 그냥 우연이라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라고, 차가 많으니까 자동차 사고는 나게 되어 있는 거라고, 시스템 오류? 예, 시스템은 반드시 오류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연적인 것, 또 우리가 치러야 될 당연한 대가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마모되고 소모되고 또 소멸되는 것일 뿐이라고. 즉 모든 것은 거의 우연에 가깝게 일어나는 일.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생명은 우연히 생기지 않고 우연히 사라지지 않는 법이에요. 존귀한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일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준비되는 거예요. 설계되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의 작품이 추상화를 보면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잖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저렇게 되겠다. 그런데 저게 몇 억씩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그려보세요. 저 추상화가 이해도 잘 안 되는데 5억씩 한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그리면요, 50원도 안 줘요.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준비된 것입니다. 설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우리에게 주신 그 모순되고 때로는 서럽지만 그러나 복되고 영광된 생명과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가 깃들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처음과 나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인격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인격적인 사랑의 결말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제 세대가 드러나게 되는데 60년대에 유행했던 팝송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 60년대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70년대에 그 노래가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유행했거든요. 그 The End of the World라는 노래예요.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들어본 사람 아는지 아세요? 아까 권사님이 안 되셨는데 알고 있죠? 그거 봐,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노래가 얘기하는 그 네 개의 빌보드에 유일하게 1등으로 올라갔던 노래예요. 60년대. 근데 그 노래가 얘기하는 The End of the World, 그건 뭐냐고요? 그 뭐냐면 당신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은 나의 세상의 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유사해요. 그러나 그 반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란 사랑의 파멸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 그리고 그 세상의 마지막이란 사랑하는 이와의 재회, 그 세상의 마지막이란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의 성취. 그래서 그것은 끝이지만 그러나 축제의 휘날레와 같은 것.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사랑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저는 그때로부터 그 주님과 다시 만날 약속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모색하고 찾아보고 기대도 해보고 또 흔들리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분명히 저를 만나고 부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보다 제 마음속에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 소중하지만 가족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눈이 시리게 소중하고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재회의 날이 내 인생의 마침표이며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님에게 드릴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 인생의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하고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렇게 높아요.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 그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은 네 가지 위대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그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이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땅끝까지 모든 세상 땅끝까지 골짜기 골짜기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유지한 논리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큰 환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시스템 오류 아니라고요. 그냥 우연히 사람 많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쥐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인생의 어려움이란 그냥 복불복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우슈비츠가 시스템 오류로 생겼나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전기가 발견되고 그리고 무거운 금속이 공기보다 높이 뜨는 비행기가 발견되고 이제는 증기기관차를 보고 증기선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수천만의 젊은이들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노란 실로 표를 내서 가스실에서 수백만을 죽게 만들었던 그게 우연히 생긴 일인가요? 시스템 오류인가요? 아니죠. 인격적인 악이죠. 준비되고 그리고 아주 사악한 인격적인 악이죠. 예, 악의 폭발이죠, 여러분. 그 이전에 바그너가 없었나요? 임마누엘 칸트가 없었나요? 여러분. 예, 그 위대한 철인들과 음악과와 예술과 문화가 그리고 과학기술이 융성하고 꽃을 피운 바로 그 위에 인격적인 악이 더해짐으로 인류에게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인격적인 악에 그런 큰 환란이 있으리라. 아이들이 모빙하고 왕따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증오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성장통인가요? 자라면서 생기는 문제들, 인간 사회는 어디에나 있는 사소한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악의 실체. 여러분, 그 노예선의 실체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잡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그들의 경제의 기반을 쌓고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아래 사람을 만드는 그런 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톰 하라범의 오두막, 그 톰이 얼마나 간악하게 학대받으면서 죽어가는지 정말 분노를 느꼈어요. 정말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잘 묘사했어요. 그 흑인 노예의 갈라진 피부 사이로 흐르는 눈물의 그 빛깔을 그 작가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인격적인 악에 대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계획은 완성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격적인 악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지고 사람과 짐승의 구별이 없어지는 이것이 자유와 평등의 극대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인간은 컴퓨터가 세대를 따라서 발전하듯이 스마트폰이 버전을 거듭하듯이 인간과 이 세계는 갈수록 완벽한 답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인격적인 악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괜히 질에 과장된 묵시록을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원리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날,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날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전부 다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과의 그런 약속을 통해서
그 때를 이루어 갈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져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번째 원리는요. 세상의 마지막에 주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앞에 모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아멘. 솔라 시스템이 행성들이 잘 정렬되어 있듯이요. 태양을 중심으로. 예. 은하계가 정돈되어 있듯이. 생명의 체계가 우리 안에서 정돈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이 함께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사람들은 쫙 모여 있고요. 지옥에 가면요,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혼자씩 살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모으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마음이 무정해지면요, 방콕하게 돼요. 예. 보기 싫어. 예. 혼자 있게 돼요. 외로움 가운데 버림받듯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계신 분들은 자꾸 연락을 해서 불러내야 돼요. 예.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식사도 같이 해요.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파리에 가면요, 예,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 5층짜리 그 파리 중심가에 있는 그 벽돌집들, 예, 벌써 19세기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기 안에 예, 카페와 음식점이 만 개가 있대요. 만 개가. 저 건물 아래층에 있는. 그래서 좁아요. 좁아서 책상이 다닥다닥해요. 옆에 테이블하고 거의 붙어가지고요. 그냥 말해도 다 들려요. 예, 숨소리도. 예,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는데 아, 굉장히 선진국스럽다. 오픈되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가까이.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옆에 좁아가지고.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멋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주님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으실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주신 네 가지의 위대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을 향한 원리이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를 향한 원리입니다. 인간은 혼자 완성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완성되면서 우리가 함께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위한 거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과제를 주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도 같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명령이냐면 강요의 형태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강제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할래요 그러면 갈등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런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에도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지만 어둠이 알아차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불편해했잖아요. 못마땅해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완성을 저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불신앙이 세상에 존재하고요. 미혹의 영은 더욱 믿는 자를 낙심케 하려 할 거예요.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고 서로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미워하고 사랑은 식어져 갈 거예요. 예. 피조물인 지구는 물리적으로도 부글거리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예, 지진과 또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이 인류의 하나님 없음과 그 불신앙과 그 악함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세계가 모두 다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서로 죽이고 죽어가는 비도덕적인 생명의 경련이, 생명의 발작이
인간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서로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거예요. 예. 한국의 뉴스는 어쩌다 보면 왜 이렇게 끔찍한 기사만을 계속 내는 것입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길가에서 무조건 구타하고 사람을 해치고 자동차에 싣고 가고 그런 얘기들을 자꾸 내는 걸까요, 여러분? 생명의 경련.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바울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딘다는 것은요, 마라토너가 이제 마지막 고비를 꼭 만들어 놓죠. 마라톤 42km를 뛰는 데는 고비를 꼭 만들어놔요. 금메달을 딸 사람은 그 고비를 이겨야 돼요. 아마 그것은 어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르막일 겁니다. 30km 구간대의 오르막. 네, 그건 정말 죽음보다도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을 제가 케냐에 가서 마라톤 그 연습하는 선수를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케냐는 고산지대라 그냥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마라톤 선수가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케냐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연습하는지, 몸바사라는 해안가에 습하고 정말 더운 지역이에요. 가만히 서 있어서 땀이 나는데 그 케냐 마라톤 선수가 땀복을 입었더라고요. 스파이더맨 같은 땀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다가,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트럭 타이어를 허리에다가 맸습니다. 줄을 메고 뒤에 트럭 타이어, 그래서 큰 트럭 타이어 있죠. 그리고 오르막을 올라가더라고요. 그건 경탄이 아니라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마라톤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도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는 그 맨몸인데도 30km 구간대에서 어필을 올라가게 되면요, 정말 죽음과 같은 고비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견디는 자는 승리를 얻을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 바울사도는 이 경주를 피니시 라인까지 자기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디는 이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그 완성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다는 것은 각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각성된 상태. 자기 스스로를 마취시키고 생각에 잠겨있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어요. 직장에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늘 밝게, 예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지각이 잘 열려있고 깨어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일은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의논이 가능하고 또 위기에 대한 대처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각이 맑게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좋은 각성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고 말씀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깨어납니다. 어떤 이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죠. 어떤 이는 믿음은 뭔가를 우리에게 마비시킨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신앙이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니까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도피적이 되고 유리적이 되고 뭔가 더 중독된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에게서도 그런 징후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좀 더 열심히 산다는 것뿐이죠. 시간을 더 잘게 쪼갠다는 것뿐이죠. 세상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열심일 뿐이죠. 그러면 건강이 폭망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단지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사람, 제가 종종 얘기하는 약간 엷은 피로, 그리고 주 안에서 열일을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적혈구의 생명을 120시간을 보장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선하게 준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경계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둘러리처럼 신랑이 더디올지라도 기름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떨어지지 않게 예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선뜻 물어보면 아,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을 좀 조정하면 할 수 있겠는데요. 언제나 그런 대답이 돌아오는, 미안함을 넘어서서 경이로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거든요. 그것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게 참 쉽죠. 예, 대단한 게 아닙니다. 견디는 자가 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정말 작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작은 일, 저희가 속한 자리는 이 세상에서 아마도 변두리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을 위대하게, 첫걸음이지만 끝까지, 연약함이지만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물론 우리가 그걸 노림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식탁에 있는 메뉴 하나, 꽃말 하나, 이름 하나 이렇게 쓰여진 것 하나하나 다 사진을 찍었어요. 정성과 그리고 그 애씀의 흔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기대를 다 채워야 돼요.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아니요. 곧테스빌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 완벽주의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섬기다 보니까 마음이 배려가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 경계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완벽주의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의 사이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그런 걸 좋아해서 천만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요.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나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예, 그런데도 우리가 섬기고 섬기다 보니까 마음이 가고 또 배려가 가고 우리가 깨어있다 보니까 디테일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도 교회가 우리보다 큰데도 PPT 화면 돌아가니까 계속 그거 찍고 있어요. 저거 누가 만들어요? 어디서 소스가 오나요? 어떻게 하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네,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 주님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항상 자라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죄송하고 초라하고 빼앗긴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주님은 나에게 작은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일을 충성되고 진실하게 하느냐, 이 세상을 내가 책임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나의 작은 등불을 켜서 이 어둠을 밝히고 있을 때 주님은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등불로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파국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성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역사의 바른 길 위에 서서 구원의 지혜를 얻으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방향성 너무 중요하고요. 역사에서의 방향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은 저와 함께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가시는 것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그렇게 가까이 하기에 친화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예, 뭐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길을 가면서 그 방향성은 옳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방향만 가시면 돼요. 예, 조속으로 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 방향성을 같이 갈 수 있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서서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이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올 겁니다. 예, 여러분의 장례식은 충격적이고 그리고 참혹하고 파괴적이지 않을 겁니다. 예, 그 통과의 시간은 주님 안에서 영화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에게 구원의 지혜가 있어요. 주님 앞에 매번 나아가면서 주님께 구원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주님의 나라는 쇠하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 교묘한 논리의 저널리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깃발은 여전히 나부끼고 있고 주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시련과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춘기와 청소년과 청년의 시절을 지나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통을 딛고 그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지혜와 사랑을 따라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가 성장한대요. 네. 주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민됨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주의 나라가 흔들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나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주님의 나라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죄의 사악함과 출산의 고통은 구별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견디고 깨어있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게 될 때에 주님이 가까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에서 내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악을 이겨내고 하나님 이 경주를 끝까지 가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내가 깨어있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일에 밝게 그리고 진실되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나가기를 힘쓰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새벽기도에 또 주님 앞에 깨어있고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깨어있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복병처럼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고 또 삶의 길을 알지 못할 모든 이들에게 이 예수님 만나는 간증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의 심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